승선할 때 이틀 전에 연락받고 갑자기 타가지고 6월 중순쯤에 승선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가 약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선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왔는데 차라리 이제 배에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슬프거나 좀 마음이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 슬픔을 이 내 개인 선실 방에다가 가둬줄 수 있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슬픈 척을 내가 안 슬프려고 하는 것도 괜찮으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 앞에서는 그리고 내가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도 그렇고 가족도 좀 다운되어 있는 걸 내가 또 봐야 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고 또 그렇다 괜찮은 척을 해도 기분이 그렇고 여튼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이제 병원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막 다 땡기고 막 정신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문 검사지도 갑자기 받아야 된다 해서 또 강남이랑 집 왔다갔다 하고 또 그때 우체국 택배도 파업해가지고 우체국 택배도 안 보내진다고 하고 이틀 내로 안 보내신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짐도 막 부랴부랴 또 싸가지고 어제 또 차 부모님 차로 해서 또 오고 그날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했었거든요 4시 반에 그래서 그냥 막 너무나 그렇게 된 것은 나 혼자 갑자기 뭐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가족들이 일단 많이 가족들도 많이 서운해가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너무 이제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가족들도 너무 조금 충격이라고 해서 좀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은 데다가 그때 이제 인수인계를 거의 못 받고 바로 탄 내렸어야 되는 또 승선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또 도쿄 갔다가 또 검사 받고 이렇게 또 왔는데 7개월이 또 지나버렸네 시원섭섭하고 항상 가서는 시원섭섭하고 7개월도 지났고 해도 바뀌었고 리아, 너희 숨어? 어? 안녕하세요, 리아. 너희 숨어?
비야, 언니 왔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씻고 와야지. 이뻐. 잘 있었어? 언니 씻고 올게. 씻고. 씻고 올게. 씻고 올게, 언니. 귀여워. 손 픽업 헐. 근데 난 유리컵 사고 싶던데. 맛있어? 얘도 엄청 좋아하네. 그니까 뭐 네가 좀 빨리 와보니까 뭐 실감 안 나. 어이없어. 집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냐면 사람들이 게임 같다고 떠났더라고. 왜? 자기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왔는데 병상에 있으면서 지나간 삶이 게임 같대. 사과 식초, 페퍼론치노 홀, 파우스, 계란 대체거든요. 생으로 만든 건데, 지지. 유리 빨대도 시켰거든요. 레이어 유리 빨대. 너무 예쁘죠? 색깔별로. 자, 들어가자. 에이,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이가 됐다. 다른 데는 들어간 거. 아! 블루투스 키보드 샀어요. 로지텍 K380. 핑크색. 뭐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과식이랑. 좋아? 여기 좋아, 거기? 차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시켰거든요.
Thank you.
너무 추워서 다 얼었어. 진짜 예쁘다.